사단의 망대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무슨 싸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단은 완전히 플랫폼과 이 파수대와 안테나를 딱 만들려고 우리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응답이 없어서요. 자꾸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능력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니.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70%는 거의 미자립이에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망대가 없단 말이지.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여러분들은 지금 검토일 시대라서 삶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파수대는 뭐지?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 60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것들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지. 나한테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소통, 영성 훈련이 되어지는 망대를 세워라. 이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24의 말씀 기도입니다. 렘넌트와 성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순례자의 길은 초월입니다. 25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정복자는 뭡니까? 허감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답 가진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싸움 대상이 누구냐? 이 싸움 대상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디든지 저거부터 무너뜨리는 게 없어요. 기도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한 얘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사실 이러면 끝난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 흉배. 마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의의 흉배.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지요? 칼, 말씀. 그리고 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허리띠를 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신발. 그리고 복음이 나하고 딱 맞는 전도복음 신발을 신고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나온 게 무시로 기도하고 소통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